양떼 목장. 하나 주고 뭐 말종류들 하나씩 주면 되고. 네. 예. 아무 잘라서 넣게 되시오. 네. 좋습니다. 이거 먹을라. 입장료 5,000원. 이거 먹이만큼 주고요. 뭐야 그게? 양하고 뭐 아무나 다 잘 먹는 데는데? 시장 봤어? 뭐 돼지, 당나귀, 염소 이거저거 있나봐요. 얘들도 막 달려오네. 야, 야. 오이. 당나귀. 밥 달라고 그냥. 얘네들 뭐 줘야 돼? 어, 얘네들 이거 먹어. 어우, 뭐 엄청 달려드네. 원래 안 먹는데. 그래도 물릴 수가 있겠지. 이발. 당장. 너무 달려들어. 안 먹나 보다. 그래, 당근 맛을 알아봐서. 아이들 오면 좋아할 것 같네요. 그냥 놀이터? 밥 달라고 오네, 애들. 일라. 얘 예쁘네. 어휴, 달려오고 있어. 얼른 풀 줘. 아, 무섭다고. 그냥 확 뺏어가는데? 멀리서 줘, 이렇게. 잘 안 지켜. 넘어갔고. 넘어갔고. 어, 날씨 좋으면 저 멀리 바다 잘 보이겠는데요? 경치 아주 좋습니다. 양 먹여주고 나가고 있습니다. 요 바로 위에 또 상상 양떼 목장이 있는 것 같아서 거기도 한번 들려봐야겠어요. 양떼 목장 편백숲. 여기 편백나무 숲이 산책하기 괜찮다 그러고요. 여기도 입장료는 9,000원인데 네이버에서 예매하면 7,500원씩 그리고 4,000 케이블카 3,000원 할인권을 줍니다. 아메리카노 두 잔도 무료라 그러고요. 양 먹이는 떨어지면 리필해서 가져가도 된대요. 일단 숨 먼저 둘러보고 양한테 가보겠습니다. 방 목장에 양하고 뭐 공작 기타 등등 풀어놨다고 합니다. 야, 밥 줄게. 어차. 야. 어구.
살살 먹어. 어미! 힘들이 대단한데? 거위 공작 꼬리 피고 있는데? 오, 염소 왔어. 야, 나 밥 없어. 오지마. 아, 날씨 좋으면 진짜 완벽한데. 커피숍 옥상입니다. 아, 진짜 전망은 끝내주네요. 앵무새들 먹이 1,000원 주고 사갖고 들어가 봅니다. 새 많이 있네. 얼른 열어. 야, 너 졸리 가. 백사슴 목장. 어, 검은색 알파카도 있는데? 야, 흰사슴 보니까 이상하다. 불 때문에 못. 어씨, 얘는 대드는데? 어우야, 아무 것도 안 된다. 엄마, 야, 아, 알파카도 먹어. 왜 줄래니까? 일로와, 일로와. 어, 나무 올라가려 그래. 양모리학교하고 상상양떼목장 바로 아래 위에 있고요. 걷는 거 좋아하신다면은 여기 편백나무숲 걷기 괜찮고요. 풀 같은 거 먹이 체험하기는 양모리학교가 더 괜찮았고요. 여기는 그 사료 주는 건데 잘 선택해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뭐 둘 다 나름대로 장단점은 있습니다.